직장을 지금 안 다니고 계신 거야? 네. 지금 뭐 직장을 다시 이제 들어가시려고? 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게를. 가게? 나는 가게, 그러니까 가게를 지금 차리시려고? 네. 혹시 뭐, 무슨 가게인지 여쭤볼게요. 사실은 지금 그거를 못 정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 정해가지고 왔어요. 아니 그래도 뭐를 하셔야 된다고. 어저께 그래서 우연치 않게 무슨 가게를 하나 봤어요. 브랜드를. 그거를 말씀드릴까요? 그냥 뭐 이게 무슨 음식 쪽인지 뭔지. 음식 쪽이요. 가게를 나는 왜 자꾸 이 말이 나오냐면은 가게 안 하셔야 돼. 해도 오래 못 해요. 내년이면 접어. 장사가 안 돼서. 지금 운이 안 열렸어요. 장사가 어디 가서 또 물어보셨어요? 아니 아직. 근데 왜 이걸 하시려고 하지? 장사를 오래 해왔고 오래 했고. 그거밖에 해본 게 없으니까. 근데 지금 경술쌤 개띠 네. 엄마는 뭐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고 이거는 안 되는데 지금 사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내가 버겁다 그래요. 왜냐면 이걸 한다고 해서 잘 된다 소리가 안 나와 나는. 그리고 또 신경 쓸 것도 많고. 그래도 선생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아니 그러면 가게가 어느 동네예요? 바둔타리가? 아직 안 봐뒀고 어저께 어디? 아 요거는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. 어디예요? 그러니까 어디 동네? 송도. 그냥 송도에 어떤 브랜드인지 얘기해 주세요. 아 네 우동하고. 우동 파는데요. 우동? 이게 근데 크게 돈이 된다 소리가 안 들어와. 장사를 해서. 아 그래요?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딱 지출하고 그냥 딱 밥 먹고 딱 요 정도. 그럼 안 되는데. 근데 차라리 지금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. 내년에는 좀 도와줄 사람도 좀 들어. 저를 도와줄 사람이. 내가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금전이든 뭐 사람이든 해서 딱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딱 운을 받쳐주는 자리가 내년에 나와요. 내년에 하셔야 돼. 아 그래요? 올해는 안 돼요. 힘만 들어. 진짜예요. 아 네.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셔야 돼.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돈을 못 벌면 고생만 하다가 진짜 올해는 뭘 해도 고생만 하고 그리고 올해 뭘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가게 장사해서 관제가 걸려. 네, 뭐 시비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내가 장사해서 손해보는 게 더 커요.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예요. 네네. 이런 데 안 다녀봤어요? 아니요, 다녀봤죠. 근데 이런 데에서 뭐 빌고 가진 않아요? 네, 그런 게 딱히 해본 적은 없어요. 종교가 뭔데? 없어요. 이런 데 어디 다니시는 데 있으면 하나 좀 빌고 가요. 그래야 보니 복을 받아요. 그런 사고나 이런 것도 좀 눌러가고 제가 봤을 때는 장사는 어쨌든 내년에 하셔야 돼. 관제 들어오고 이러면은 힘만 들고 손해보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렇겠죠. 돈 나갈 일도 있고. 그리고 엄마는 이 자궁 쪽도 안 좋아. 건강. 네. 그래서 2년 전에 수술을. 근데 올해 또 안 좋아. 아, 그래요? 이 자궁 쪽 있잖아요. 여기는 내년하고 후년에는 이제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. 이 혈압 쪽하고. 그래서 저 없어요. 뭐가? 자궁이 없어. 없어? 아이고, 재작년에 그냥 아예 다 드러내신 거야? 자궁이 안 좋다고 들어와서.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다 없어요. 이제 그냥.
네, 봐봐요. 이게 이제 장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말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게 맞고, 내년에 그러면은 그 도와줄 사람이나 주변에서 나한테 좀 힘이 돼요. 내가 도움을 받아요. 무엇이든지 됐든 간에. 내년 언제쯤? 내년 5월쯤 돼야 귀인이 들어요. 양력 5월. 양력 5월. 양력으로 보면 5월. 요때 귀인 들면 요때는 내가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갈 수가 있어요. 진짜로. 그러니까는 장사를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정하지도 않았잖아요.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. 왜냐면 여기 오신 것도 잘하신 거지 괜히 잘못했다가 가게 한번 얻어놓으면은 뺄때 아마 실짝 골치 아프거든. 그러니까는 내년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하셔서 내년에 뭘 하실지 이렇게 하시고. 그리고 건강 쪽으로 아까 자궁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뭐 우울감이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쪽이나 또 심혈관 먼저 혈압, 혈관, 심장 이쪽도 관리하셔야 돼. 그게 이제 들어와요 올해.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. 뭐 또 하나 더 받으려. 일단 선생님 저희 남편이 거의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애 아빠는 뭐 하면 안 될까요? 남편이 무슨 띠예요? 몇 년생인지만 얘기하세요. 68년생. 그리고 성이 뭐예요? 전시야. 원래 이번 뭐 하셨어요? 저랑 같이 장사해. 그냥 계속? 네. 그랬다가 이제 손전지가 좀 오래돼가지고. 혼자 뭐 해요, 근데? 뭐래요? 혼자 뭘 하냐고요. 아, 뭘 하냐고요? 남편 건강이 더 들어와요. 건강이요? 호흡기, 폐, 신경성, 과민 이런 걸로. 여기 이제 무기력해요. 남편 무기력해갖고 뭘 못해. 잔소리도 싫고. 응?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한테 안 들어와 지금. 그러니까 걱정은 많아. 걱정은 많은데 좀 무기력하다고 들어.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. 야, 제가 좀 오래됐어요. 나 미안한데 아저씨 말이 안 나와. 근데 사이가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사이가 괜찮냐고 내가 물어봤잖아. 근데 괜찮다니까. 내가 할 때 이건 안 괜찮은 거거든. 근데 일단 뭐, 네, 사이는 괜찮아요. 아니, 엄마는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. 응? 그 내가 그래서 아까 남편께 아예 안 물어본 거야. 아, 그래요? 네, 사이 괜찮다는데, 그럼 내 말이 틀린 건데 내가 뭐하러 물어보나. 근데 좀 물어보잖아요.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살아? 그러니까 이런 거지, 뭐. 제가 이제 그래도 작년까지는 일을 했으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일하면 되지 뭐 괜찮지 뭐 이런 건데. 그건 아니잖아요. 아, 그쵸. 근데 이제 뭐 애도 아니고 떠민다고 해서 모르겠어요. 또 밀어야지. 그러니까 뭐 코너로 민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. 아니 정자가 아 진짜 바빠져서 미치겠냐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사이가 이게 뭐가 좋은 거야. 엄마의 말이라고. 아유 아빠 일을 안 해. 할 생각 없어요. 그냥 엄마가 다 해. 동자가 답답하지. 동자 튀어나온 거 나도 전보다 몇 번 안 돼요. 근데 나 이 얘기 하나 할게요. 네. 엄마는 남자 생겨. 아 진짜요? 이번에요? 남자가 들어. 근데 또 괜찮은 사람이야. 내가 처음에 남편이랑 사이 괜찮아요? 물어본 것도
이걸 보고 내가 이게 보면서 하거든요. 보고 영어로 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. 근데 나는 엄마가 좀 너무 마음이 넓은가 봐. 얘기하면 넓은 거고.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바보 아닌가. 마이크 치면 안 되는데. 막 답답한 거야. 미안한데 엄마 나중에 좀 이따 여기 남편 병수발해야 돼. 뭐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죠. 뭐 그런 일 없도록. 네. 관리해요? 제가 옆에서 잘 해야 되겠죠. 아니 아빠가 스스로 자기 몸 관리하냐고. 네, 나름 지금 뭐 애는 쓰는데 이제 뭐 죄송해요 선생님.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봐봐요. 네. 지금 아저씨가 이 상황에 네. 내 몸 관리라도 잘해야 내 마누라 위해 주는 거야. 아, 그쵸. 맞잖아요. 그쵸. 네. 엄마 몸 관리 잘해주는 게 돈 안 나가는 거야. 이 담배 태우세요. 아니야. 너 차라리 잘 됐어. 왜냐면 여기는 이 집안의 폐 이런 쪽으로 내려요. 호흡기가 기관지나 이런 게 안 좋아. 몰라요. 그래서 끊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. 그렇죠. 이 집에는 폐나 기관지 이 후두 쪽으로 이 안 좋아요. 그리고 이 신경계통 이런 쪽으로도 질병이 내려.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. 여기. 네, 조심하라고 관리 잘하라고 전해줄게.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는 그냥 내년에 준비하셔서 하시고 네. 아빠야는 말 안 들으니까 네. 뭐 어떡해. 천상 제가 해야 되겠네요. 아니 그렇다고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. 아, 네. 되게 나쁜 건 아닌데 엄마가 힘들다고. 아, 그쵸. 예, 일을 안 하니까.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 안 하면은 되게 엄마를 안 되게 보잖아. 엄마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. 뭐. 근데 저는 선생님 이제 이게 뭐 위안일지 모르겠지만. 저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의 중심이 되고 뭐 딱히 애들하고도 뭐 이렇게 크게 트러블 없고 뭐 저는 그러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중요하죠.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냥 좀 아쉽죠. 이제 경제 활동을 스스로가 이제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니까. 윽박 질러서라도 해결을 해야지. 답답하니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요. 코너에 몰아붙인다고 또 나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또 바보도 아니고 되게 현명한 사람이고. 몰라 나는 그런 얘기 안 나와. 기다리는 거지.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지치니까 뭘 기다려 지금. 아니 지금 55세인데 뭘 얼마나 더 기다려. 와 나 진짜 저는 이제 조금 지치니까 뭘 하면 좋을까 그러고 여쭤보는 거죠. 답답하대요. 그냥 얘기해야 그냥 봐봐요. 남자 생긴다 했으니까 미안한데 남자가 생겨요. 엄마야가.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. 아 그래도 저 흔들리면 안 되죠 선생님. 죄송해요. 그래도 근데 겪어봐야 되는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보여요. 아 그래도 안 돼요 선생님.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은 엄마야가 하는 건데 보세요. 없는 말은 안 나와. 지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.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도 아빠가 좀 나가서 같이 해주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. 그래서 이제 좀 가게를 이제 너무 쉬었잖아요. 저도 1년 넘게 쉬었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. 그러고 이제 여쭤보러 온 거죠. 지금은 안 돼. 아 그러게요. 안
안 돼. 큰일이네. 지금은 해야 아까 얘기했잖아. 관직 끼고 고생한다 했으니까 차라리 혹시라도 무언가를 하다가 내가 벌금이라도 맞으면 차라리 그거 그냥 지금 몇 월 달이야? 지금 5월 달 되잖아요. 차라리 그냥 조금 쉰다. 한 서너 달 쉰다고 생각하시고 좀 떼어 가셔요. 지금은 안 돼. 그렇게요. 차라리 그냥 내년에 들어가서 차리셔요. 뭐 업종은 상관없고. 업종 근데 원래 장사를 하셨었다면서. 네, 저 오래 했죠. 20 몇 년 동안 했어요. 무슨 장사를 하신 거야? 저는 거의 다 판매했어요. 판매? 네. 근데 왜 갑자기 우동? 그냥 좀 먹는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. 먹는 거? 아니 어쨌든 이것도 아니야. 판매 뭐 옷 이런 거? 뭘 하신 거야? 화장품? 네. 업종은 네, 답이 없네. 우동 음식은 나는 사실 좀 안 맞고요. 원래 하셨던 거 그거 그리고 내가 뭘 할지는 내년에 어차피 가게 구할 때 내년에 정하셔요.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음식 했잖아요. 좀 이따 또 바뀌어. 내가 원래 잘 했던 걸로. 음식은 본인하고 안 맞아요. 제가 호기심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안 돼요. 안 해본 거에 대한 호기심.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점이라는 게 그냥 딱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잖아. 뭐가 궁금한 건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. 응. 아빠 먹어본 적 없다 하고 또 아까는 또 직장이라고 그래서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이렇게 되고 저는 가게가 절실하죠. 근데 지금은 안 돼요.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막막하네. 조금만 차라리 그냥 알바라도 그냥 요정도로 하시다가 하시면 이제 몰라. 어쨌든 귀인도 생기고 도움 주는 사람이 생긴다 하니까 보세요. 근데 사실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. 저요? 나 평생 고생인 것 같은데. 내가 뭘 잘못했나? 아니. 결혼을 잘 이분을 선택했으니까 그랬겠죠. 근데 엄마는 편하게 살아도 돼. 내가 또 자꾸 반복 안 해요. 남자 생겨요. 괜찮은 사람이에요. 괜찮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거야. 맞죠? 나 더 이상 얘기 안 해요. 하지 마세요. 네, 그러면 돼요. 하지 마세요. 다 물어보셨죠? 궁금한 거?